참 예수님, 이번 시간에는 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 됐습니까? 저희 성당에서 순례하는 파티마의 성모님을 일주일간 모셨었습니다. 성모님의 얼굴 표정 보여드릴 테니 자세히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얇은 미소를 띤 아름다운 성모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셀 기도 먼저 지향을 넣겠습니다. 첫째,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근의 중동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두 번째, 죄인들이 회개와 연옥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최근에 세상 떠난 형제님을 위해 세 번째, 교황님, 주교님, 성직자, 수도자들의 위해 네 번째, 셀기도 회원들의 가정이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일곱 번째,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여덟 번째, 각자의 지향을 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아들, 둘째 아들 파스칼과 아구스티노의 냉담회두를 청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성당의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청하면서 셀 기도를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거룩하시고 사랑하올 어머니,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 파티마에 발련하신 뒤 온 세상 곳곳에 오시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도와 희생, 봉헌의 삶을 실천하고자 모였나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회개를 요청하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저 자신을 봉헌하오니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피난처로 찾는 저희들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셀이 더욱 퍼져나가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온갖 죄악들이 사라져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파티마에서 말씀하신 어머니의 약속의 실현을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파티마의 기도, 용서의 기도.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성체의 기도.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억합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 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희생의 기도. 오 예수님, 이 선물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석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3. 성모님께 드리는 서약. 저는 성모님께 서약합니다. 사랑하올 여왕이시며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파티마에서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매일 묵주기도를 계속해서 바쳐라. 사람들은 생활을 고치고 자기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해야 한다라고 하시며 어머니의 요청을 실행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지은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한 보석으로
어머니의 피 없으신 성심께 드리고자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 신비를 묵상하며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떠한 고통도 희생으로 참아받으며 어머니께 저를 봉헌하는 약속의 표시로 스카플라를 착용할 것을 저는 엄숙히 약속하나이다. 또한 이 약속을 자주 특히 유혹의 순간에 갱신하겠나이다. 묵주기도는 생각했습니다. 지향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개신교 신자분들이 성모님에 대한 모욕, 성모님에 대한 무시, 성모님에 대한 범화 기억하기 위하여 성모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지향을 하나 넣겠습니다. 5. 교황과 주교님을 위한 기도. 모든 믿는 이의 목자요 임금이신 하나님, 친히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체스코와 비오 주교님을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이 그보으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모든 주교가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보살피다가 맡은 양 무리와 함께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보평지향기도. 폭력, 분쟁, 기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에 평화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갈라진 교회들이 하나로 일치하고 종교나 이념의 차이로 싸우는 이들이 화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황과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가진 바를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이나 질병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모든 회원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늘 기쁘게 감사하며 성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 친척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에 의탁하여 온갖 위험에서 보호되고 신앙의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올바른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파티마의 세계사도적 회원들과 연옥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호칭기도. 지극히 찬미를 받으실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피 없으신 마리아 성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동정성모의 천상군대인 모든 천사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 성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도미니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프란체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시몬 스톡,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몽포르의 성 루도빙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베르나데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아기 예수의 테레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프란치스코 마르토와 성녀 히아친타 마르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생활 나눔 활동 보고, 활동 계획 결심,
10일 봉헌기도, 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주님의 성심께 저희 가정, 본당,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우리나라를 봉헌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가정, 본당,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소서. 저희는 온전히 성심께 의지하고 바라오니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이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소서. 예수님, 저희가 하는 일에 감복하시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이가 입을 모아 예수 성심을 찬미하며 사랑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오 인자하시고 티 없이 조촐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오며 저희 몸과 마음 그리고 저희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오 더없이 좋으신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저희 죄악과 욕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머니 품 안에 안기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랑 넘친 마음을 담게 되고 주님을 닮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이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오 어머니 마리아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하옵소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기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김기도. 천주의 성모님, 복되시고 영화로우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 보호하심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애원하는 저희를 물리치지 마시고 모든 위험에서 항상 구하소서. 주님의 도움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멘. 여왕님의 지향으로. 이번 달 지향, 교회가 시노드적인, 시노달리스타스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향을 두고 주목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풍요와 형제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항상 풍요롭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